안녕하세요. SK건설의 CEO 안지엘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설의 딥체인지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건설업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국가와 국민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며 산업에 필요한 플랜트를 건설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건설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시선이 변하였음을 느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지 못하고 생태계를 이롭게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꽤 아프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는 고심했고 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새로운 의미를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환경업, 지난 60여 년처럼 우리가 신명을 다해 노력할 새로운 영역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정한 친환경 경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입니다. 지구가 처한 환경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고 도전하는 진심 어린 자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연결 리더십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과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전 세계가 연결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면 뛰어난 한 국가, 회사 또는 단체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Collective thinking,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단초들은 여기저기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솔루션화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연결의 힘을 믿고 활용할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입니다. 인류가 당장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끊임없는 연결과 실패를 통해 만들어내고 스케일업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친환경 도전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를 주어진 시간 내에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빅 임팩트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우선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도전해야 할 임팩트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외부 석학, 파트너, 내부 동료들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끝에 저희는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여기저기 끊겨져 있는 순환 경제를 연결해야 합니다. 원자재를 가공하여 재활을 생산하고 쓰임을 다하면 주로 폐기하는 지금의 선형 경제 구조로는 핵심 자원의 고갈도, 증가하는 폐기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금지되고 팬데믹 이후 버려지는 마스크와 일회용품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분리는 더욱 어려워졌고 소각 매립장으로 보내지는 양 또한 증가하여 쓰레기 대란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버려지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분리, 수거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동시에 남는 폐기물은 에너지원으로 다시 활용하여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즉 순환 경제가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친환경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둘째, 혁신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과감하게 탑재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혁신이 일상인 ICT, 바이오 등의 분야와는 달리 환경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령 혁신 기술이 개발되어도 운영 중인 플랜트에 기술 테스트를 해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보다는 실패에 따른 비용과 책임이 크다고 플랜트 운영자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혁신 기술을 개발하느라 인생을 걸었던 젊은 기업가들은 이 대목에서 큰 좌절을 느끼고 좌초됩니다. 아무도 써주려 하지 않는 기술 개발에 더 이상 헌신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후학들의 새로운 도전도 말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느끼고 실증사업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비영리 목적상 강한 드라이브가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와 같은 대규모 환경 사업자의 연결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작년 말 국내 1위
환경종합플랫폼 회사인 EMC 인수를 통해 하수, 폐수, 폐유 등 리퀴드 처리 분야의 독보적 경험, 역량과 함께 소각, 매립 등 솔리드 처리를 위한 자체적 플랜트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느낄 부분도 꽤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 대비해서는 부족함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데이터 분석보다는 운영자의 직관과 경험에 혁신기술 적용보다는 검증되고 안전한 장기적 발전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중점을 둔 현 구조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낀 겁니다. 한계를 돌파하고 우리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혁신기술의 연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 스스로 기술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열어서 많은 환경 벤처들이 도전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리고 그 관계가 아웃소싱이 아닌 수평적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셋째, 한국을 넘어 최소한 아시아의 환경 문제 해결에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물이 바다로 흐르듯 한 나라의 환경 문제는 전 지구로 확산됩니다. 우리가 모든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아시아 국가에 적용하여 굿 임팩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왜 아시아를 선택했냐고요? 역사적으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산업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과거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산업 선진화를 이루었고, 이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여력을 갖춘 반면 아시아 개발 도상국들은 아직도 경제 성장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성장을 해야 하는데 동시에 환경을 보호해야 하니 딜레마도 이런 딜레마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딜레마를 누군가는 정면으로 부딪혀 풀어내야 하며 그 솔루션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전파한 회사로 저희 회사 이름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기술 기업들과 함께 축적할 기술과 운영 역량, 고도화되고 경쟁력 있는 K-Finance 솔루션,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과 노력해서 만든 G2G 플랫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이 연결되면 아시아 국가들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를 구체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몇몇 국가의 환경 앵커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을 정점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 밸류체인을 엮어나가면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탑재하여 밸류업을 하는 동시에 한국과 거점 국가를 엮은 팬 아시아 환경 플랫폼을 만들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 저희 회사가 만들 미래입니다. 순환 경제의 연결, 혁신 기술의 연결, 아시아의 연결, 사실 하나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은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해 보죠. 과연 우리는 진정성, 연결 리더십, 그리고 임팩트 측면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주저하는 마음도 있지만 왜 건설업을 넘어 환경사업으로 진출하는가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맥락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 용기를 내봅니다. 2017년은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 대표로 건설에 다시 복귀한 해입니다. 회사를 힘들게 하였던 중동 플랜트 사업의 뒤끝에 서서 우리 SK건설의 미래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1년 반 동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건설업의 영역에서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이후에 내린 결론은 단 하나, 과거를 답습할 수는 없다였습니다. 근데 가장 익숙한 과거를 부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불안감에 떨던 어느 날 우리 회사의 존재 의미에 대해 생각이 미쳤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 파타고니아 줌처럼 사회로부터 존경도 받고 구성원들도 자긍심을 느끼는 회사를 만들지 못할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간의 생각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는 영역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겹쳐보면서 미래의 한 점을 찍고자 했습니다. 건설업의 역량이 경쟁 우위로 작동될 수 있는 그 한 점, 친환경 사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연결 리더십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가 확실한 강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건설회사는 본질적으로 연결에 능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마다 발주처의 새로운 니즈에 맞춰 새로운 설계회사, 벤더, 공사업체를 연결하고 인허가를 위해 정부 지자체와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결해 갑니다. 특히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피보팅을 긴밀히 하면서 연결고리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갑니다. 둘째, 혁신기술을 기업은 기술개발, 저희 회사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한 기술 옵티마이제이션에 뛰어납니다. 혁신기술들이 스몰 스케일에서는 작동하다가 라지 스케일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엔지니어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엔지니어링에 자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상생을 잘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잘 받습니다. 수직적인 아웃소싱 개념을 넘어 동반성장의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최초로 4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업체 선정이 그 의미를 잘 말해줍니다. 넷째, 원팀 오퍼레이션, 약어로 오또 플랫폼을 만들어 연결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에코랩을 통해서 혁신적 기술을 발굴하고 SK이노베이션랩, 즉 스킬을 통해 발굴된 혁신 기업의 밸류업을 엑셀러레이션합니다. 또한 K-파이낸셜들과 에코 VC 펀, 에코 P 펀드를 만들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에코 글로벌 펀드를 만들어 아시아 거점 국가에 위치한 환경 앵커 기업들을 함께 인수하여 밸류업합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한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시도들이며 이를 오또 플랫폼으로 올려 이해관계자의 공통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은 큰 특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의미 있는 임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 내 폐기물 다운스트림 대부분 영역에서 선도 기업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하수처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데 조만간 소각, 매립 영역에서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M&A, 산업단지 내 신규 개발 등의 볼트온 전략은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한 다운스트림 환경자산에는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밸류업을 추진합니다. 환경기술뿐 아니라 AI, DT 기술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소각장의 잔여 스팀 또는 쓰레기로 만든 고형 연료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것도 순환경제를 위한 중요한 꼭지입니다. 다운스트림 선도와 동시에 업스트림으로 빠르게 진출합니다. 사실 분리, 수거 등 업스트림이 잘 돌아가야 리유스, 리사이클이 활성화되어 순환경제가 완성되는데 한국은 이 부분이 영세하여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부, 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생산 소비 과정의 친환경화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만드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생산 방식을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멤버사 플랜트에서 방출되는 폐수, 폐기물 처리도 큰 임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용 폐수, 폐기물 처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리사이클까지 구현하기 위해서는 처리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기술이 축적되고 고도화되면 향후 해외 유수의 플랜트에 적용,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지구 환경을 좀 더 빨리 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펼쳐나가고 있는 신에너지 분야의 사업들도 순환경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 아리백 사업, 해상풍력 사업들을 펼쳐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동시에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는 그룹의 온실가스 넷제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과 같은 앵커 플러스 볼턴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팬에이시아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임팩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3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말씀드린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목표와 과제가 선명하므로 체계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2023년 우리 회사는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장을 가속화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장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업가치 10조 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023년 에비타 약 8,5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니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장 준비와 더불어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천을 이루겠습니다. ESG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이미 이사회 산하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딥체인지의 의지를 담아 드디어 사명을 변경합니다. SK건설의 새 이름, SK에코플랜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지구를 되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에코, 지구를 위해, 플랜트, 내일을 심습니다. SK에코플랜트.